스마트폰 한 대를 65인치 TV에다 두면 딱 100장 들어가요. TV가 100만 대 팔린다라고 하면 스마트폰 시장 기준으로는 1억 대 팔리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TV가 좀 시장이 커져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 앞에 항상 이제 답을 내리기 어려운 거죠. 왜 OLED를 TV에 많이 써야 돼? 요 시장이 좀 독특한 게 굉장히 마진율이 높아요. 유기재료 하는 업체들이. 이런 거 알았으면 평생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시장이 있고 이런 재료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오늘 스페셜입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디스플레이, 그래도 희망은 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요즘 관심 갖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비자들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소비자들은 관심이 소비자들. 많다고. 네. 화면 큰 텔레비전 좀 하나 사볼까부터 시작해서 네. 모니터를 하나 더 드릴까. 뭐 네. 내 휴대폰은 이번 이 디스플레이가 뭐 LCD야, 뭐 OLED야,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는 네. OLED 가야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예. 아마 산업적 측면에서 혹은 뭐 이렇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디스플레이 회사 지금은 뭐 이렇게 썩 매력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다 먹었다고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와중에도 디스플레이 특히 그 안에서도 뭐 소부장 쪽에는 더 희망이 예.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디스플레이 이야기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우리 김현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임연구원. 자, 우리 네. 김현수 연구원님과 함께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소부장 어떤 업체들이 또 열심히 힘을 쓰고 있는지 등등 한번 좀 들어볼 텐데, 일단 디스플레이 산업을 좀 크게 한번 좀 진단을 좀 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공부부터 어디? 좀 해보죠. 공부. 네네. 네, 어디쯤 있는지. 맞습니다. 일단 그게 먼저 필요하니까요. 네. 그 디스플레이 산업은 기본적으로 후방 산업이지 않습니까? 후방 산업. 예.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TV에 탑재돼서 판매되는 제품이고 스마트폰에 탑재돼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요. 디스플레이만 사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TV 판매량 그리고 모니터,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폰 판매량에 결국에는 예.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가까운 데 답이 있어요. TV는 사실 이 계절성 그리고 이제 경기 변동에 크게 판매량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TV 판매량은 한 2억대에서 지금 20년째 거의 비슷한 수준. 연간 2억대요? 네네. 글로벌이요. 아직도 많이 사네요. 교체 수요겠죠? 맞습니다. 계속 교체 수요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한 2억대 내외였고요. 지금도 2억대 내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대수로는 뭐 차이가 성장이 없네 진짜. 네, 성장이 없죠. 네. 그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네. 2010년대까지만 시계열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때 네. 한 2억 4천만 대까지 갔다가요. 이제 2010년대 후반까지 계속 뭐 1억 1000만, 1억 3000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판매 증감률을 보면 네. 10년간 연평균 마이너스 0.5% 뭐 사실상 변화가 없었어요. 10년간 0.5 네. 마이너스면 네. 그렇죠. 안 되겠다. TV 한 대 사면 한 10년 보죠? 네? 10년 보나요? TV 한 대 사면 보통 교체 주기를 8년으로 8년으로 보나요? 아. 그럼 네. 2억대씩 8년이니까 16억대가 전 세계에 깔려 있으면서 이제 먼저 산 놈은 죽고 새로 교체한다는 맞습니다. 뜻인데 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됩니까? 네, 70억 정도죠. 그러면 5로 나누면 4로 나누면 그 정도 되나요? 4로 나누면 대략 70억이니까 네, 네. 4명당 인간 4명당 네. TV 한 대가 항상 이렇게 있다는 거네요, 그죠? 네네네. 어우,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대씩 네. 다 있는 거야 이제. 근데 벌써 정프로님이 에이 안 되겠네 그냥 벌써 산업을 안, 들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성장이 없는데 아무리 뭐 여기서 날고 겨봐야 성장이 없는데.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천장에다가도 하나씩 좀 붙이는 문화. 아니면 골목마다 자기 집 앞에 TV 한 대씩 붙여놓는 문화. 아니면 이제 부적, 자동차. 자동차 안에 뭔가 디스플레이가 한 60인치씩 막 들어가는 문화. 그렇죠.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제 패널 메이커들은 이제 요 전장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성장 포인트로 보는데 아직 좀 멀었죠. 왜냐면 자율주행이 나와야 개화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네. 그래도 요즘 네. 저 뭐 어디야 벤츠 같은 데는 그렇죠. 조금씩 45, 생기죠. 막 50인치 가까이 이렇게 네.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50인치요? 왜냐면 이게 50인치 우리 TV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큰데 예.
이 얇고 길잖아요. 어차피 아, 좌우로선 길이니까. 길게. 네. 아, 대각선 길이. 그래서 한 꽤 길게 그래도 쓰긴 쓰더라고요. 근데 그래봐야 그 디스플레이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큰 그렇죠. 50인치라고 해도 아마 TV 50인치랑 차이가 그리고 이제 해봤자 또 연간 자동차 시장 9천만 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하이엔드에 하이엔드에만 들어가니까 돈 안 돼. 사실 뭐 별로 돈 안 되지. 아, 안 되네. 안 돼. 그럼 안 되네. 그럼 끝인데. 자, 오늘 근데... 여기서 하나금융 투자의 김현준 과학과 함께 디스플레이 산업 끝이다. 맞습니다. 예. 예, 디스플레이 안 된다. 덕분에 퇴근 시간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 디스플레이 산업 입장에서는 유닛 기준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면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TV 수요 면적을 보면 10년간 두 배 성장했어요. 그 TV 수요 아, 면적을 보면 그렇지, 그렇지. 커지지. 아, 네. 대수는 그대로인데 그렇죠. 면적은 두 배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패널 메이커들은 매출이 결정되는 산식이 뭐냐면 패널 출하량 곱하기 ASP가 아니고요. 출하 면적 곱하기 ASP.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부품 소재주들도 이따 말씀드릴 소부장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소재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네. 특히나 소재는 면적이 넓어지면 더 많은 소재가 발리잖아요. 아, 그렇죠. 필름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면적이 훨씬 더 중요한 팩터고요. 그 2010년에 8천만 제곱미터 수요 면적 기준으로요. 8천만 제곱미터? 제곱미터요? 네. 뭐 사실 뭐 그렇게 와닿는 네, 데이터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뭐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일단은 비교가 중요한데 네. 2020년에 이게 한 1억 5천만 제곱미터까지 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두 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 면적은. 한 1억 7천만 제곱미터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널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유닛 기준으로는 사실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산업을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뭐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출하 면적 기준으로 보면 패널 메이커들은 또 치열한 성장 싸움을 해왔던 거고요. 네네. 소재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붙여지는 뭐 여러 가지 필름 이런 이제 면적 싸움을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성장을 보여줬던 산업이죠. 면적 기준으로는 지난 10년간 7.6% 연평균 성장을 했습니다. 괜찮네요. 네, 예. 나름 뭐 하이 싱글 정도의 성장률이 나오는 산업이라면 나쁘지 않죠. 그 수익성은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면적이 넓어지면 네. 좀 더 안 좋은 게 옛날엔 예를 들어 뭐 30인치 막 쭉 만들다가 뭐 불량 하나 생기면 30인치짜리 하나 이제 그 버리면 되잖아요. 디스플레이 한 장. 근데 지금은 80인치 막 이러면 그 조만한 점 하나만 나와도 그 TV에선 이거 안 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한두 장만 에러 나도 그렇죠. 네. 마이너스 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패널 메이커들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수율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 수익성이 이제 잘 방어되는 업체들 위주로 이제 재편이 되어 왔던 아, 거고요. 불량 없는 업체가 그렇죠. 이기는 그렇죠. 업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이 높은 업체들이 시장을 선도해 온 게 2010년대 중후반이었고 근데 이제 그 기술 격차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제 중국 패널 메이커들이 아. 이제 그 격차도 이제 좁혔던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프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네. 요 LCD TV나 그리고 IT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IT 쪽도 이제 침투를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IT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 뭐. IT는 이제 정확히는 이제 모바일은 따로 빼고 네. 이제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아, 아, 아. 이쪽을 이제 네네네네. IT로 저희가 네,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제 유닛 기준으로는 TV가 성장이 없었지만 면적 네. 기준으로는 계속 성장을 해왔고 디스플레이 전방 산업에서 출하 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80%가 TV라서 일단 가장 중요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 가까이가 이제 IT 쪽인데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요. 이쪽은 유닛 기준으로는 지난 10년간 역성장했어요. 노트북은 이 가운데 그래프가 노트북인데 네. 예, 노트북이 2010년대 초반에는 2억 대가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0년대 후반에는 1억 7천만 대 정도로 시장이 줄었고요. 근데 이제 2010년대 초반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태블릿이 처음 나오면서 아, 바로 3천만 대에서 2억 대로 바로 뚫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굉장히 노트북을 많이 잠식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 시장도 2억 대 넘었다가 1억 7천만 대까지 줄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감소했었던 시장이고 다만 이제 그 코로나 수혜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10년 만에 다시 2억 대를 넘었고요. 네. 태블릿도 한 10% 정도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수혜가 좀 있었는데 네. 이제 패널 메이커 입장에서는 그래서 IT 쪽이 좀 좋긴 했지만 이게 뭐 구조적인 추세라고 보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패널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면적이 중요한데 네, 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TV는 연평균 그래도 한 하이 싱글 정도의 성장률이 나오는 산업이고요. IT 쪽은
면적 기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IT는 노트북 소형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어. 여기는 이제 커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네. 태블릿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그냥 유닛 기준 대수 판매량이 중요한데 사실 네. 작년만 이례적으로 좋았지 이제 사실 빠질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패널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요 TV 면적 성장 정도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TV도 네.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제 충분히 커져서 네. 그게 아. 더 커지려면 집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 뭐 30에서 한 70까지는 쭉 빨리 커졌는데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더 커지면 더 커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 네. 평균 인치가 글로벌리 내보면 올해 처음으로 이제 50이 넘어가요. 네. 이 이제 한 2014년에 처음 40인치 넘었었고요. 네. 이제 올해 50을 넘어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저희가 그것도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이제 평균 주택 면적 혹은 이제 벽면 면적에 대해서 네네네. 어느 정도까지가 할 수 그래도 이제 허용 가능한 범위냐. 야, 얼마나 답답하면 저걸 조사해봤을까?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뭐라도 희망을 찾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80, 90 넘어가면 이게 케어가 안 됩니다. 집에서는. 네. 그렇겠죠. 하늘은 안 들어와요. 네, 안 네.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이 앞과 이제 TV와의 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집이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요. 네. 크다라고 해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80인치, 90인치 정도까지 가면 이제 주택에서 허용 가능한 인치 때는 갈 때까지 이제 갔다. 예, 한계가 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산업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 자체가 그때는 이제 뭐 아까 말씀 주신 뭐 자율주행이나 다른 시장이 좀 열려야 되겠죠. 이것도 어렵네. 네. 어려워요. 그럼 이제 뭐 화질 싸움 하나요, 그러면? 그래서 네. 지금 디스플레이 이 산업에서는 항상 탑픽은 소재 부품 업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계속 가져갈 만한 업체를 찾으려면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하나가 뭡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면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면적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 면적은 계속 성장을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TV든 모니터든 스마트폰이든 OLED 침투율은 구조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아, OLED 침투율. 네. 그러니까 TV는 지금 OLED 침투율이 한 2% 정도 되고요. 스마트폰이 올해 한 40% 정도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모니터 태블릿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다만 이제 TV는 뭐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좀 올라갈 건데 요쪽에서는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 면적 싸움을 하면서 OLED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은 네. 지난 10년간 TV 역성장, 스마트폰도 사실 지난 10년간 13억대에서 이제 성장이 멈췄거든요. 지난 5년간.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해당 업체들은 실적도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어요. 이런 업체들을 위주로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아. 이제 패널 메이커들은 아까 뭐 화질 싸움을 하는 거냐고 질문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질 경쟁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차별화된 포인트들, 예를 들어서 이제 TV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뭐 두께를 얇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LG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롤러블도 나왔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싸움을 하는 거고요. 모바일에서는 뭐 배터리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폴더블이라든지 폴더블. 이런 싸움을 하는 거죠. 쉽지 않네. 진짜 어떻게 보더라도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여튼 그 OLED 침투율은 분명히 좀 의미는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현재 스마트폰에서 한 40% 정도 되고 이거는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고 네. 그럼 OLED 잘 만드는 회사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좀 아직은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모바일에 좀 국한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OLED 침투율이 상승하니까 OLED 관련된 업체들을 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보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TV 같은 경우는 굳이 OLED 침투율이 막 이제 빠르게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OLED 패널이 갖고 있는 본질은 이 세트의 변형 가능성을 제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OLED는 기본적으로 자발광 패널이다 보니까 안에 유리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접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말 수도 있다. 이게 핵심인데 뭐 TV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포터블 기기가 아니니까 배터리 소모량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스마트폰 초기부터 삼성전자가 아몰레드 패널을 썼던 게 중장기적으로 네. 폴더블을 보고 이제 초기에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전력 소모량도 훨씬 더 중요한 디바이스죠, 스마트폰. 그래서 이제 OLED는 이 변형을 시켜줄 수 있고 전력 소모량이 적다라는 이유 때문에 네. 스마트폰에서는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내에서의 OLED 침투율이 벌써 이제 한 40%까지 올라온 거고요. 아직 뭐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디스플레이 업체, 그러니까 대형주를 보자면 네. 사실 투자 포인트를 잡기는 어려워요.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전체 매출에서 70%가 여전히 LCD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실적이 아직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걸 좀 초기에 잘 트랜지션을 해서 네. 지금 전체 매출에서 85%가 OLED에서 발생하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비상장사니까 살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는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혹은 LG 디스플레이의 OLED 부문의 부품과 소재 공급하는 업체들을 보자라는 거죠. 혹시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예를 들면 뭐 대만 아마 잘 만들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뭐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런 나라랑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지금 와 있습니까? 그 이게 워낙 대형 패널 시장하고 소형 패널 시장하고 판도가 너무 달라서 이거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대형 패널 시장이라고 하면은 TV,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이런 패널이고요. 소형 패널은 스마트폰을 의미합니다. 네. 대형 패널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업체들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네. 2010년대 초반에는 50%에 육박했어요. 업체라 하면 결국에는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죠. 근데 2010년대 초반에 50%였다가 이제 올해 한 10%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야,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매번 뭐 뉴스 통해서 워낙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이 정말 2010년대 후반에 엄청나게 올라와서요. 지금 합산 시장 점유율이 올해 60%를 넘어가고요. 내년에는 뭐 한 70%까지도 갈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BOE라는 회사가 네. 지금 이제 25% 정도로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이고요. 요거는 이제 대형 패널 내에서 공급 가능 면적 기준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환산을 한 거고 네. 실제 출하량도 비슷한 수준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OE 외에 CSOT나 이런 이제 중국 본토의 패널 메이커들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AUO 이노룩스 같은 대만의 업체들이 또 있고요. 여기도 이제 합산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 한 3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패널 시장은 그런데요. 이제 소형 패널, 스마트폰용 이제 패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OLED용 패널 출하량을 보면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 2019년까지만 해도 95% 점유율이었고요. 95요? 네네. 전부 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 80% 후반으로 조금 떨어졌고요. 아마 올해도 한 8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한 5에서 10%,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중국 업체들입니다. 아, 스마트폰용 네. OLED는 거의 삼성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에 아직 LCD 쓰는 경우도 있죠? 많죠. 왜냐면 이제 OLED 침출이 이제 40%니까요. 아, 전체 나머지가 이제 LCD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모바일은 안 만들고요. 예. LG 디스플레이도 거의 지금은 생산 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대만, 중국 업체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휴대폰이 다 OLED로 바뀌게 되겠죠? 다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TV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고 LCD가 굉장히 나름의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뭐 싸고 화질도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는 시장을 계속 가져갈 거고요. 다만 이제 요 포터블 기기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계속 요 전력 소모량, 그리고 최근에 5G 침투율 상승하면서 전력 소모 더 되기 때문에 네. OLED 침투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건데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되겠죠. 뭐 다 대체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니 그 뭐 무슨 미니 LED, 마이크로 LED 이런 거 나와갖고 뭐 새로 시장 좀 판도 바뀔 줄 알았더니 그 영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니 LED, 마이크로 LED는 이제 TV 쪽의 얘긴데 네, 대형 네. 패널 쪽의 얘긴데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니 LED, 마이크로 LED, 뭐 화이트 LED 뭐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이런 얘기들이 왜 계속 나오냐면 기존의 LCD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LCD가?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 사항을 확인하세요. 2010년대 초반에 LCD가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때 2004년에 글로벌 TV 판매량이 거의 2억대였는데요. 그때 이제만 해도 CRT TV, CRT TV라면 브라운관 TV 뒤에가 이제 불뚝 튀어 나와 있는 네네. TV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 TV 판매량에서 80%였어요. 근데 이제 LCD가 나오면서 6년 만에 시장을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냥 LCD 침투율이 80%를 넘어갔습니다. 6년 만에. 네. 그렇게 이제 빠르게 대체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두께가 비약적으로 얇아졌고요. 그때 처음에 나왔었던 브랜드 중에 유명했던 게 삼성전자의 보르도 TV였어요. 보르도. 네. 그게 이제 그 CRT TV 두께가 평균적으로 50cm가 넘거든요. 지금도 사실 많이 있어요. 옛날 이렇게 식당 가 보면 뒤에 두껍게 튀어나와 있는 TV들 네. 많이 있죠. 그게 50cm가 넘어가는데 LCD TV가 그때 나왔을 때 한 10cm 내외였고요. 요즘도 LCD TV 얇으면 뭐 10cm 안 되는 거 많죠. 그러니까 두께가 5분의 1로 줄어들 때 소비자들이 느낀 효용이 굉장히 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질도 LCD가 확실히 크게 개선이 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다 먹었던 건데요. 지금 그 이제 LCD가 네. 이제 전체 시장을 다 가져가고 있죠. 전체 TV 판매량의 98%가 LCD니까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차별화된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OLED든 미니 LED든 이런 이제 시도들이 있는데 네. 기존의 LCD 대비해서 주는 효익이 뭐냐에 대해서 사실 뚜렷한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매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TV를 고를 때 뭐 4K TV, 8K TV 네네네. 그리고 뭐 OLED TV 이렇게 뭐 다들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조금 나름 저가 모델이라고 하는 TV 봐도 화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나마 옆에 뭐 OLED TV나 다른 좋은 거 갖다 놔서 비교를 해서 바로 옆에 놓고 비교를 해봐야 좀 차이가 나는 정도죠. 하긴 집에 갖다 놓으면 모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LCD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이제 뭐 OLED가 예를 들어서 더월 굉장히 뭐 얇은 TV들 보면은 뭐 2cm, 3cm 두께도 네네네. 나오고 8K TV도 나오는데 그 똑같이 5분의 1의 두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효용의 폭이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50cm에서 10cm 갈 때 소비자들이 한계 효용은 계속 체감은 했을 텐데 어쨌든 효용은 크게 증가했고요. 근데 이제 10cm에서 2cm 갈 때 느끼는 한계 효용이 엄청나게 체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편해요. 10cm보다 더 네. 얇아지면 뒤에 뭐 따로 놀 것도 없고 허전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네. 없어 보이고 네. 화질도 마찬가지고요. 화질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래서 차세대 패널에서 뭔가 차별화를 하고 싶어하는 니즈는 분명히 있는데 뭐 그 과정에서 뭐 마이크로 LED 그리고 이제 뭐 OLED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 세트 입장에서 뭔가 그 돈 주고 굳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문에 이제 봉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그나마 이제 미니 LED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LCD고요. 다만 이제 LCD인데 그 LED 칩을 작게 만들어서 전면에 다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기존의 LED 칩은 이 엣지 부문에만 LED 칩을 놨었다 보니까 이제 부문별로 명암비 조절이 좀 어려운데요. 이제 모든 부문에 미니 LED 칩을 깔아 놓으면 부문별로 로컬 디밍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짜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포인트를. 그래서 설명하기 힘드네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LCD가 굉장히 좋고요. 그게 TV에서 미니 LED든 그리고 이제 차세대 뭐 마이크로 LED든 이 투자 속도가 느린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딱히 우리에게 뭔가 큰 이제 소비 욕구를 자극시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 그러니까 그냥 브라운관에서 LCD 갔을 때는 한 3배 가격 돼도 그래 한번 저 정도면 질러볼 만한데 그렇죠. 이제는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네. 그냥 뭐를 이렇게 비싼 돈을 내야 되나 네. 이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느끼는 그 포인트에 실제 주가에도 답이 있는 게요. 네. 시장의 멀티플은 주가의 멀티플은 그런 이제 소비 욕구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TV 뭐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 적어도 대형 패널 시장에서는 OLED 밸류를 세게 주기가 어려운 거고요. 실제 네. 주가는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 왔죠. 만약에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정말 그 면적을 아주 많이 늘리고 있는 회사거나 아니면 OLED 침투율 뭐 이런 거 정도
봐서 이제 그 해당하는 소부장 회사들 이런 데 정도 이제 투자하는 게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하는 데 그나마 좀 괜찮은 선택이다. 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실적이 받쳐주고 있어요. 이게 2013년부터 이제 그래프를 그려 놓은 건데 이 해당 회사들은 전방 수요 거의 대부분이 이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은 실적이 이 합산 실적이 OLED 관련 부문 매출이 한 2000억대에서 지금 올해 1조를 넘어서니까 거의 한 6배 가까운 성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억 1000만 대에서 1억 6000만 대까지 갔다가요. 네. 1억 5000만 대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4년째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 한 7년간 보면 평균 한 1억 2천 3천만 대에서 계속 그냥 여기도 플랫이에요. 그래서 별로 성장이 없었는데 이제 해당 업체들은 요 이제 OLED 비중 상승 그리고 네. 스마트폰도 사실 평균 면적은 계속 확장이 되어 왔죠. 스마트폰도 처음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크기가 3.5인치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 6인치 되니까 평균 면적도 확장이 되고 폴더블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요 이제 소재 업체들 그리고 필름 업체들은 구조적인 실적 성장이 나와서 요 해당 업체들의 OLED 관련 매출은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유기재료 업체들. 유기재료는 이제 OLED 패널을 만들 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소재죠. 유기재료? 네, 유기재료. 그러니까 OLED 패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기재료가 자발광을 해서 네.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스스로 빛을 내면서 본연의 색을 발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기재료는 그냥 OLED 패널 하면 당연히 유기재료는 뭐 100%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유기재료. 그게 이제 국내 업체들 중에 덕산 네오룩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저희가 그 배터리 섹터 말씀드릴 때도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네.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는 OLED 소재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재료 업체로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 회사고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라는 게 이게 네. 그럼 디스플레이 업체가 떡집이라고 하면 덕산 네. 네오룩스는 밀가루, 쌀가루 공급하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네. 네, 그렇죠. 떡이라는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밀가루, 쌀가루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네. 그거 손두께로 밀어서 디스플레이 만드나 봐요. 그럼? 그렇죠. 실제 가루를 가루 팔아요. 파우더로 팝니다. 그럼 그 물에다 개어서 평평하게 피면 그게 OLED 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쉽네. 정확히는 이제 물을 바로 하지는 않고 네. 이제 아주 높은 고온에서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착을 시켜요. 그래서 판에다 붙여요, 뭔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증착을 켜서 이제 판에 붙이는 거죠. 디스플레이 패널에. 그럼 그게 OLED 패널이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유기재료를 재료 만드는 게 덕산 네오룩스. 네. 요 시장이 좀 독특한 게 네. 이 보통 시장의 진입 장벽을 가늠하는 데이터로 마진율을 보는데요. 이 굉장히 마진율이 높아요. 유기재료 하는 업체들이 뭐 평균적으로 한 20% 중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OPM이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사실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중에는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이제 좀 독특한 이유가 마진이 높다라는 말은 그만큼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건데 네. 실제 경쟁하는 업체들도 뭐 LG화학이나 다우케미칼, 머크 같은 이제 글로벌 케미칼, 글로벌 제약회사들 엄청 덩치 큰 회사들이 경쟁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덕산으로서는 얼마 전에 시총 1조를 넘은 사실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또 나름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좀 들어와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멀티플이 비싸죠. 네.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그만큼 시장의 진입 장벽이 좀 구축이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 회사들이 네. 경쟁하는데도 영업이익률 20%씩 주면서도 여기다 주문하는 이유는 그럼 뭐 독특한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뭔가 나 같으면 깎을 텐데 안 그러면 너네 저기 저 다우케미칼에서 주문한다? 뭐 이러면 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제 자체가 약간 좀 그 바꿔야 되는데 그게 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우케미칼, LG와 그리고 뭐 덕산네오룩스 이런 이제 엄청나게 큰 회사와 그리고 조금 생뚱맞게 작은 회사 하나 들어가 있고 몇 개 없으니까 그,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다우케미칼이랑 덕산네오룩스는 레드 제품에서 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해에는 또 덕산이 혼자 들어가고 어떤 해에는 다우가 들어가고 네. 근데 이제 뭐 발광 소재 레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층이라고 하는 소재 부분도 있어서 이제 매출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왔죠.
네. 그것도 빨강색 하는 유기재료 따로 있고. 그렇죠. 아, 노란색 하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빛의 삼원색이 RGB잖아요. 레드, 예. 그린, 블루고. 그거에 맞춰서 실제 이제 발광 소재는 레드, 그린, 블루로 나뉘고요. 그 레드, 그린, 블루 안에서도 레드 안에서 이제 어떤 업체, 어떤 소재는 실제 이제 발광 역할을 해주고 어떤 소재는 또 이제 다른 소재 부문을 또 막아주는 층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네. 이제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 밀가루는 어디서 뭘로 만듭니까? 아, 이게 그 이제 화학 제품 중간체를 사와서 만드는데요. 네. 아, 이제 예를 들어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덕산 그룹의 이제 이 계열사인 덕산 테코피아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네. 그 중간체를 사오고요. 그 덕산 테코피아라고 재료를. 하는 그 회사는, 예. 또 이제 화학 회사들로부터 그 합성을 하기 위한 물질들을 또 사옵니다. 아. 그래서 그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또 촘촘하게. 야, 그러니까 유명한 냉면집 그 밀가루 반죽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뭔가 이렇게 살짝 여기서 좀 갖고 오고. 네. 어. 실제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가져와서. 어디로부터 가져오느냐 보다도 어떻게 합성을 하느냐, 어떻게, 네네. 정제를 하느냐가 거기 기술력이군요. 이런 거 알았으면 평생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시장이 사실... 있고 이런 재료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뭐 이제 이런 회사들은 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아까 큰 회사들의 OEM을 하면서 ODM을 하면서 이제 성장했던 회사들인데 이제 자체 IP를 특허를 이제 갖게 되면서, 예. 이제 성장을 해온 거고요. 실제 이제 덕산이 그렇게 성장을 했고 솔루스도, 네. 마찬가지죠. 솔루스는 원래 이제 두산 솔루스였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똑같이 그 밀가루 만드는 회사고요. 밀가루 만드는 회사고, 예. 원래 이제 두산 솔루스였죠. 그래서 이제 두산 솔루스로 분할하기 전에는 이제 두산 전자 안에 있었던 사업이었고, 예. 여기가 이제 떼어져서 두산 솔루스로 나왔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그 이제 진대재 펀드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좋은 거고요. 자, 유기재료는 이제 그런 두 회사를 이제 그렇죠. 얘기해 주셨고요. 네. 또 어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면적 싸움을 하는 업체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면적은 일단 이런 밀가루 파는 업체들은 일단 그 싸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름도 넓어지면 이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더 높아지고 더 매출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필름 업체들을 좋아하고요. 그게 이제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아, 필름. 네네. 그 밀가루를 필름으로 딱 커팅해서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 PI 첨단 소재가 만드는 PI 필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제 PI 필름을 만들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롤 형태로 공급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잘라서 쓰는 겁니다. 붙이는 거예요, 화면에다. 그래서 그거를 PI 첨단 소재는 사실 직접 고객사가 디스플레이 회사는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회사에게 공급을 하는 그 중간 회사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CCL을 만들거나, 네. 사실 정확히는 CCL 만드는 회사도 PCB를 거쳐서 패널로 가는 거라서 여기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PI 첨단 소재가 PI 필름 만들어서 지금 같이 추천드리는 이녹스 첨단 소재에게 PI를 넘기면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걸 받아와서 동박 붙인 다음에 CCL이라는 걸 만들고요. CCL이 뭐예요? CCL이 이제 그 PCB의 원단입니다. 네. 네. PCB도 약간 PCB는 그래도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PCB는 기판이죠. 기판. 네, 기판입니다. 네. 기판의 원단이라는 원 바탕이죠. 그러니까 그 PCB가 지금은 정확히 뭐냐면 책받침처럼 생긴 거잖아, 플라스틱. 요즘은 이제 FPCB라 그래서 실제 스마트폰 분해를 해보시면 PCB가, 네. 이전처럼 초록색 기판에 딱딱한 게 아니라 이제 맞아요. 플렉서블이잖아요. 휘어요. 네. 네. 휘죠. 그 휘는 원단입니다, CCL. 아. 네. 그래서 그거 만들 때 들어간다. 그렇죠. 그걸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만드는 거고요. PI 받아와서 그걸, 네. 이제 PCB 업체에게 넘기면 PCB 업체는 거기다가 회로를 그려서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서플라이 체인이 또 이제 굉장히 큰 산업인데 거기 앞단에 있는 필름 업체들은 이제 PI 첨단 소재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이 이런 업체들은 이제 또 구조적인 성장이 나왔던 거죠. 왜냐면, 네. FPCB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폴리이미드. 네, 그렇죠. 폴리이미드.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 하는 실리콘 억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LX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 LX 그룹 사명 변경할 때 또 화제가 됐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LX 세미콘으로 이제 바뀔 것 같고, 네. 그 여기는 이제 면적 싸움을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DDI 구동칩이니까요. 네. 유닛 기준 성장이 중요한데 다만 이제 실리콘 억스 입장에서도 유닛 기준 성장을 보고 이제 수혜가 있었던 게 OLED 모바일 출하 대수는 증가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DDI 칩 매출은 계속 증가를 했고 DDI 칩은, 네. 뭡니까? 디스플레이 구동 칩입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예,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간의 이제 연결 고리를 FPCB가 해준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는 그 같이 붙어서 예. 이 디스플레이를 구동해주는 칩 역할을 빨간 거 켜져라, 빨간 거 그 전기 내려, 100기 올려, 100기 네, 내려 이거 이걸 중간에 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칩이 따로 있어야 네, 디스플레이만의 이제 칩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네. 실리콘호스는 그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디스플레이 DDI용 펩리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펩리스는 이제 다들 워낙 스터디가 많이 되셔서 어떤 건지 알 거고요. 네네. 예. 반도체 이제 설계하는 회사고 그거를 이제 파운드리를 맡기죠. 뭐 하이닉스나 뭐 DB하이텍이나 이런 업체들에게 파운드리를 맡기고요. 네네. 이제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DDI가 완성이 되면 다시 이제 또 디스플레이 업체에게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파운드리네요. 그러면 다른 애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운드리의 다른 친구들. 뭐 TSMC건 뭐 동부하이텍이건 뭐 다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업체가 뭐 당연히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진 않으니까 예. DDI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실리콘옥스 같은 업체의 이제 고객사죠. 그렇죠. 네. 예, 예. 아주 벤더죠. 그러니까 그 실리콘옥스가 이제 주문을 하면 네. DB하이텍이 동부하이텍이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DDI 구동칩은 이런 파운드리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수익성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차량용 반도체 수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저희도 직격타였거든요. 왜냐하면 저 부가가치 파운드리 안에 항상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그래서 DDI가 이제, 예, 차량용 반도체 부족할 때 저희도 이제 직격타를 맞아서 이제 DDI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근데 실리콘옥스는 그러면 우리 파운드리 부족해서 많이 못 만드니까 판가 올린다라고 해서 판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갔죠. 실리콘옥스는 공장이 있어요? 파운드리 공장이? 아닙니다. 실리콘옥스는 펩리스만 하고요. 공장은 DB하이텍, 하이닉스를 설계만 한다는 거예요? 네, 설계만 합니다. 실리콘옥스는 펩리스입니다. 펩리스. 네. 아, 설계만? 네, 설계만 합니다. 네. 그것도 어려운가 봐요. 그것 정도는 보통 그 디스플레이 업체가 설계할 텐데 어려운가 그렇죠. 봐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실리콘옥스는 뭐 애초에 이제 특허가 있나 본다. 그 시작점이 LG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LG 내에서 그 옛날에 이제 LG 반도체 있을 때부터 이제 연결되어 왔었던 회사다 보니까 네. 예. 그 이제 LG 계열사 내에서 반도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 센터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구동칩은 실리콘옥스가 그동안 담당을 많이 해왔고 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하냐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잖아요. 아 거기서 사다 쓴다. 네. 그렇죠. 그냥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리콘옥스에서 만든 DDI 칩은 어느 브랜드 제품에 들어가요? 아 실리콘옥스의 최대 고객사는 뭐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일 수밖에 없고요. 네. 같은 계열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LCD TV랑 IT 쪽은 LG 디스플레이가 캐파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LCD 이제 출구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으니까요. 그 비중을 이제 중국에게서부터 이제 발생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있죠. 아, 그 TV에 붙었던 칩이군요. 네, 주로. 네, 주로. TV,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TV가 일단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IT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그래서 TV, 뭐, 모든 패널에 들어가는 DDI를 다 하죠. 네. 그럼 이 디스플레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말에 탁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내년 뭐 초에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런 거 별로 없이 그냥 꾸준히 가는 겁니까 요 친구들은? 요 회사들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은 네. OLED 침투율 상승 그리고 OLED 면적 확대라고 하는 추세가 네. 시클리컬이 아니라 구조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회사들이라서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고요. 저도 최근에 썼던 리포트 제목이 사막의 꽃인데 디스플레이 산업은 디스플레이 산업은 기본적으로 사막입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네. 근데 이제 해당 회사들은 나름의 이제 꽃 같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장이 있을 거고요. 얼마나 힘들까? 사막에서 꽃을 피우려면. 그렇죠. 대단한 회사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안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뭐 그것도 나름 이제 그렇겠네요. 나름의 진입 장벽이 될 수 그리고 있죠. OLED 시장 이제 커지고 있긴 하지만 네. 뭐 얼마나 더 커지겠어? 이제 거의 끝물인데라고 생각하면 네. 경쟁사 안 들어오고 그러면 마진 높아지고 실제 뭐 이런. 과거에 하드디스크 하던 업체들이 막판에 마진 엄청 마진 엄청 남겼거든요.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아, 하드디스크 업체들이 자동차용 배터리 있죠. 배터리 납축전지 하는 회사들 그것도 요즘 누가 많아요. 납수겠어. 그래서 저거 네. 한 10년 있으면 없어질 거야 하니까 매년 업체들이 새로 안 들어와서 네. 엄청 돈 번다고. 다만 이제 이 OLED 쪽은 중국 로컬이 언젠간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네. 중국 업체들이 사실 캐파를 엄청 깔아놨고 아까 모바일 OLED 패널 시장 점유율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95%고 올해 8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삼성은 계속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은 이미 캐파 투자는 해놓을 대로 해놨고 저 추가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OLED 침투율이 이제 뭐 50% 60%로 가는 구간에서 그 이제 미드랜드로 OLED 침투율이 이제 내려올 텐데 네.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랑 싸우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고요. 하이엔드에 집중하고 미드랜드는 그냥 중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스탠스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이 들어오면 당연히 부품 소재주들도 거기서 키울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도 좀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좀 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해당 업체들은 실제 지금까지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주는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기본적으로 전체 매출의 70%가 LCD인데 LCD는 패널 가격이 매달 두 번씩 발표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누가 발표를 해요? 이제 대만 시장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위추뷰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세트 메이커들도 만나고 패널 메이커들도 만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시장 가격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지난 1년간 한 70% 상승을 했어요. 워낙 수요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패널 메이커들의 신규 라인 가동이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면서 패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나름 괜찮았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더 살 수 있느냐 여부는 사실 패널 수급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네네. 구조적으로 LG 디스플레이를 계속 좋게 보고 가져가긴 어렵고요. 그때그때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주식인 건 분명합니다. 네네네네. 오늘 디스플레이 산업도 좀 공부를 해보고 디스플레이 그 뒤에서 또 열심히 뭐 소재라든지 부품들을 되는 회사들도 한번 좀 봤는데 확실히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투자를 한다면 그 완성 디스플레이를 만든 회사보다는 그래도 이제 소재 부품 쪽이 소재 부품 더 쪽이 큰데 네. 좋다 이거죠. 그리고 해당 회사들은 이제 중국 쪽으로도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요. 중국향 매출도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수혜가 또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OLED TV가 좀 시장이 커져야 되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뭐 이만한 그 뭐 그냥 다 뽑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엄청난 시장이 네. 될 텐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네. 유기재료 입장에서는 100배크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한 대를 요 TV 여기 있는 65인치 TV에다 두면 딱 100장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TV가 100만 대 팔린다라고 하면 스마트폰 시장 기준으로는 1억 대 팔리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파급 효과는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근본적인 그 질문 앞에 항상 이제 답을 내리게 온 거죠. 왜 OLED를 TV에 많이 써야 돼? 뭐 이 질문 앞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OLED가 워낙 이제 주는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네. 이제 TV는 아마 한 그래도 연간 TV 판매량 2억 대 중에 그래도 한 10% 한 2천만 대까지 가주면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크죠. 지금 아직 1천만 대가 안 되니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뭐 100만 대, 200만 대씩만 늘어나도 이게 엄청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OLED TV가 네.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비싼가요? 근데 요즘 이제 패널가만 보면 예. 원래는 5배 비쌌고요. OLED가 네, LCD 같은, 대비해서 예. 같은 인치대가요. 근데 지금 LCD가 최근에 너무 올라가지고 OLED는 좀 빠졌고 그래서 지금 한 2배대로 붙었어요. 그래도 아직 비싸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화질은 확실히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께도 얇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막 계속 커지면 그래도 롤러블을 통해서 뭐 이 면적 이제 가용 면적을 더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가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좀 그 아주 하이엔드 시장에서의 차별화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가가 떨어지진 않습니까? OLED가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겠죠. 지금까지 원래 이제 300만 대에서 작년에 400만 대, 올해 한 800만 대까지 가면서 예. 단가는 조금씩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얼핏 비슷하게 붙으면 네네. 역전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 더 같은 값이 아니라서 그렇지 같은 값이면 훨씬 OLED가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화질, 그러니까 갖다 놓고 보면 화질은 확실히 더 낫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컨텐츠 소비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그 예. 과정에서 이제 뭐 OLED 가치 중에 이런 이제 뭐 이 시각적인 부분의 피로도를 좀 더 낮춰준다라든지 뭐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런 거라면 결국 네. 미래를 보면 네. 다 OLED가 TV 시장은 결국 먹을 거고. 그러면 와 이 뭐 요만한 거 팔아서도 먹고 살던 회사가 그렇죠. 이만한 걸 많이 팔기 시작하면 엄청난 시장이 됩니다. 이거 네. 거대하다고 얘기를 네. 왜 안 하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예. 그 답을 내리지 못하겠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서 LCD가 갖고 있는 가치가 너무 좋아요. 네, 강함. 그러니까 LCD가 갖고 있는 이 지배력이 너무 강하고요.
제가 당장 TV 사러 갔을 때 비싸게 OLED 주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OLED가 분명히 좋기 때문에 침투율이 그래도 한 1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렇게만 봐도 지금보다 시장이 두 배 이상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까지 가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패널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OLED TV 패널 출하량이 연간 아직 800만 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LCD가 2억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시장과 요 시장 간의 가격 경쟁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뭐 규모의 그래. 경쟁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들도 굳이 그 돈 주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이게 속도가 안 나는 거죠. 네.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같은데 그죠? 그렇죠. 네. 한번 네. 좀 승부를 걸다라고 하면은 싸지면 좀, 살 텐데 네. 그죠? 근데 그때쯤 되면 아마 중국이 또 OLED 할 것 같아요. 네. 항상 패널 메이커들은 지난 한 2010년대의 그 LCD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를 조금 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고 어떤 판단하시는데 디스플레이 쪽 투자에 도움이 좀 많이 되셨기를 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잘 배워두면 네. 이제 저 휴대폰 잠깐 줘봐고 오빠가 설명해줄게. 뭐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알고 보면 과연 OLED야. 그걸 재밌어할 여자친구가 몇 분이나 계실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재미없나요? 네. 자 오늘 디스플레이 공부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기발광 다이오드.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우리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우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선임 연구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COVID-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